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남 행동은 도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24일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원의창, 청원성산, 청원마산의원 지역위원장과 정의당, 진보당 등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남행동은 일본 정부가 지구의 우물에 독을 버리려고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인 행위이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천벌받을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그동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내세운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이 없으며 일본 정부의 은폐로 인한 그 어떤 안정성 검증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상, 해상 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게는 신속한 방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풍경대책, 생업계속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만일 수십 년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처리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